아, 저는 여행 유튜버인데, 우연찮게 자동차 리뷰 올렸다가, 아유, 자동차 리뷰 올린다고 기대하시는 분 많으실까 걱정이네요. 예, 저는 여행 유튜버라 자동차 혹시 리뷰를 기대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오신 김에, 대형 박물관이나 한번 보시죠. 이게 레슬링 조각인데요. 옛날에 레슬러들이 이런 걸 신고 있었어요. 발가락 갑옷인데. 실제 전쟁할 때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었던 그런 겁니다. 불편해 보이네요. 아, 그 가죽 의상도 있고 갑옷이에요, 갑옷. 여기가 지금. 그 다음에 따란 이런 건데 큐피트. 아마 큐피트일 것이다라고 생각. Perhaps 아마 큐피트. 그러니까 부장품이나 이런. 부장하는 문화 있잖아요. 사람 죽었을 때 같이 묻는 문화. 그런 부장 문화 이런 거 아니면 이게 발견 안 됐을 겁니다. 수많은 이런 그런 과거의 문화는 부장 문화와 함께 같이 단체로 이렇게 나온 거죠. 발견된 건. 테라코타. 그러니까 이런 테라코타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보통 부장품입니다. 부장품. 사이프러스 같은 과거 그런 그거네요. 옛날에 베를린에서 제가 이거 케테콜비츠 이래 읽거든요. 케테콜비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 그래서 케테콜비츠 그때 못 봤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시간도 없고 이랬는데 아무튼간에 카테콜비츠 누님이 저랑 인연이 있네요. 카테콜비츠 이분은 실제로 여성운동가이자 조금 어렸을 때좀안 좋은 기억이 좀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여성운동가가 된다 이런데 전혀 낯설지 않지요. 그래서 많이 본거안 갔습니까? 아마 80년대 학번인 분들은 지긋지긋하게 봤을 건데 우리 그이 화풍이 87년 이후에 우리가 그대로 썼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이가 한50 전후 되시는 분은 이거 지긋지긋하게 많이 보셨죠. 우리 그 민중화가의 어머니 실제 사회주의였고, 여성 운동가로 평생 살다 가신 분이에요. 진정한 페미지. 우리 한국 페미하고 좀 다르죠. 진정한 페미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진정한 페미니스트다, 이분은. 그래서 작품이 다 아름다워요. 이거는 이제, 주로 엄마로서의 모습, 엄마로서의 무게감, 이런 것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작품 이름이 강간인데, 현실을 이렇게 그대로 묘사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고통스러운 작품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몇 년도 작품이냐. 1900, 아, 진짜 옛날 작품이네. 1908년 이런 거네. 영어 잘하시는 분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한참, 그1900 초반은 그게 유행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주의가 유행할 때니까 아마 조금이라도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아름다운 작품도 많습니다. 파나도 있지만, 파나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카테콜비츠. 이건 하여튼 주로 여성으로서 핍박받는 그런 거. 사실 1900, 요즘은 좋지. 실제 1910년 이런 거는 미국의 여성 투표권이 내 기억으로는 이때쯤 나왔을걸요. 오히려 뉴질랜드 이런 게 호주나 뉴질랜드가 여성 투표를 더 빨리 했단 말이야.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1910년쯤에 여성에게 표 줬을 거예요. 투표권. 그리고 한 1940년 이까지는 흑인하고 백인하고 버스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좌석에 흑인 좌석, 백인 좌석 이랬어요.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진 거지. 더 나아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작품, 파나, 이거는 에폭시 같은 그런 작품 같은데, 파나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역동적으로 작품했을까. 이런 것도 역시 빛과 어둠을 잘 표현한, 파나인 것 같죠? 파나인 것 같은데. 이 작품도 굉장히, 좀 섬뜩한 작품인데 강간범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토트넘에 축구장 보러 갔으면 쓸데없이 시멘트만 보고 갈 뻔했네. 카테 콜비즈 본 거는 참 저에게 또 행운이었습니다. 아, 요거는 뭐지? 이거는 왠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작품 같은데, 여기 동양관이 같이 있거든요. 동양관. 맞네. 발리 같은 힌두 인형극이에요, 이게. 발리나, 말레이시아에서 볼수 있는 그런 인형극이에요, 인형극. 시간이 남아서 일본관에 갔어요. 이제 그 대형 박물관에 일본관도 있습니다. 눈 봐라. 아, 이게 공주구나. 일본 공주라네요. 뭐 이상 이런 이제 저 일본은 잡신이 많잖아. 온데 신이 있잖아요. 이상한 종교도 많고 잡신을 모시는 그런 도구다. 아, 이거 뭐 일본 국보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가야의 문화인데 우리 가야 문화를 연구 좀 해야지. 가야가 김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야는 고령에도 있고 대가야라 해서 가야가 굉장히 강했어요. 대표적인 예로 경주에 금이 없죠. 경주에는 금이 생산이 잘안 됩니다. 근데 그 경주금이 다 어디서 왔느냐? 가야에서 온 거야. 가야. 김해 가야 이런 데서는 금이 생산됐다고. 한국관도 있습니다. 한국관, 낯설다. 이런 부처님 한국에 별로 없는데, 좀 고려시대라는데, 철로 된 그거네요. 한국관이면 한국에 돌려주라. 너가 가있지 말고. 진짜 왜곡되고 초라해가지고, 진짜 서울역에, 초라하기가 서울역에 그지없는 한국관인데. 실제 영국은 친일 맞습니다. 상당히 일본하고 친합니다. 우리나라는 잘 몰라. 우리나라에 관심 없어. 그러니까 런던 일주일 동안 한국 차는 두 대밖에 못 봤고 다 일본 차였어요. 이게 한국관인가? 아, 백자는 한국이 맞는데, 낯서네요. 아무튼 이런 거는 약간 한국 그림. 그게 우리 도자기라는데 뭔가 아씨 왜곡된 거 같냐? 왜 이렇게? 옆에 워낙 화려한 중국 도자기관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거랑 너무 비교돼서 약간 기분 좀 나빴어요. 이게 중국 거거든. 이런 걸 어떻게 이겨? 청나라인데 이런 거못 이긴다고 화려함에. 제가 스타벅스 안 가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하는 꼬라지 좀 보세요. 이 이스라엘 애가 13살짜리를 총알 방패로 쓰고 있어요. 팔을 묶어놨지? 도망 못 가게. 그래서 실제 그 스타벅스가 시오니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액의 대부분을 군부, 말하자면 1%를 군부 지원금으로 들어가고 있고, 120조 중에 1%만 해도 벌써 1조잖아요. 그뭐 유태인이 뭐 횡포 일으키는 너무 당연한데, 에스티로더, 노키아,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등. 근데 이제 그뭐 이런 애들이 워낙 유태인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유태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린스퍼 전 연방 이사회장 지금도 버냉키 지금 이때는 과거니까 현이죠. 과거 그 FRB 의장 지금 여자도 유태인이에요. 울프히츠 은행 IMF 총재. 뭐 하여튼 IMF는 물론 뭐 미국이 만든 거겠지만. 그 다음에 CNN 모독 CNN이죠 CNN 그 CNN도 그쪽이고 조지 소로스 뭐 조지 소로스 뭐 스필버그 감독 뭐 이거 뭐 너무 많으니까 한 번씩 하면 끝이 없지. 실제 오바마 측근도 유태인이 많죠. 왜냐 오바마의 외할머니가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태인은 모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머니가 유태인이면 자기도 유태인인 거야. 뭐 지금 그 트럼프 사위도 유태인이잖아요. 트럼프 사위도. 트럼프도 그래서 친유태인파잖아. 클린턴도 마찬가지지.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이상한 그 미국과 뭐 이스라엘의 번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돈을 엄청 냅니다. 뭐 평균 6천만 달러 정도? 유태인이 6천만 달러, 6억, 역시 600억 정도. 근데 아랍계 단체는 돈을 기부 안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는 손댈 수 없는 애들 딱 정해져 있잖아. 유태인. 그다음 고기 벨트, 카우 벨트, 무기. 그래서 남부를 손댈 수 없지. 남부가 카우나 이 무기로 워낙 강한 벨트를 연결하고 있으니까 얘들을 잘 타일러야 제가 선거에서 이기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스타벅스 안